어, 논현동으로 넘어왔네요. 아, 연습하는구나. 선생님 무섭죠? 그래, 너 여기 연습을 하자. 여기 계속 안 되는데? 원, 투, 셋 있고 여기서 레이백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나나나 고고 에 원에 바로 가면 되는데. 투, 쓰리, 포, 나이, 시, 세븐, 에 원, 투, 에 원, 투. 아. 아, 마이크 잡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구나. 그리고 노래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어렵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돌 때 알레나는 그대로 밑으로 하는데 너 혼자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가거든? 웬만하면 가리지 말고 밑으로 갈 거면 아예 밑으로 가고 아니면 아예 접어버려. 왜냐면 중간에서 가비가 제스처하고 있는데 너네가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비가 잘 안 보이거든? 네. 단체니까 딱딱 맞아야 되는 그거라서 지금 나 그 어려워졌어요. 저는 여기 하고 한규현이 거기 가면 전 오케이 해보자. 그럼 여기 같이 해보자. 누가 제일 질문이 많나요? 아 가민 씨. 선생님이랑 제자 이 관계도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친구들은. 그래서 좀 속으로 그냥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어쨌든 좀 더 프렌드십이라고 해야 되나? 네. 편하게 좀 더 얘기하고, 이게 이래요. 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선대고 아까 하신 거 보셨잖아요. 와서 질문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아이돌들은 어렵지 선생님들이.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미묘한 뉘앙스를 걱정하는데 네. 외국인 분들은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4, 5, 6, 7,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요, 파트. 살 안 찌겠다 저렇게 하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이거. 아니면 쓰러져. 버텨 버텨. 마지막까지 버텨. 아 힘들어. 아우 저럴 땐 집에 가고 싶겠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너무 더워. 아 진짜 탐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아, 진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케이팝 시스템인 거죠. 케이팝에는 완벽하게 하니까 지금 체계가 아마 외국에서 왔을 때는 아마 힘들 거예요. 장면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고 해야 되나? 탈북, 탈맞춤 이게 너무 되어 있으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좋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갇혀진 거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많이 있었죠. 너무 아 가비 씨 힘든가 보다. It's burning. She's getting ready. Because we do this a lot of times, it's always moving, so it's always. 아 소화가. 아. 그렇죠. 아 장염 걸렸었구나. 그럼 이게 역으로 올라오지. 힘들어. If you work in a coffee shop, sometimes if it's your day. And you don't go, the coffee shop cannot be open. So we need to go, even if you're not feeling that well today. Yeah. We can take a break sometimes, but sometimes we need to, because there is things that need to be prepared. So I just think it's like any other job. 파트 씨도 어디 아픈가 봐요. 머리 자주 아파요. 아유. 그러니까 안무 연습하기 힘들겠어요. 하셨어요. 어 멋지다. 사실 연습하려고. 아 너무 안 쓰. 너무 말랐어. 진짜 말랐다. 너무 말랐다.
진짜 허리 부러지겠네요. 아유. Here's to all the late night drunk phone calls that you picked up.